15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람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느니라. 그의 오브라비온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곳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암논이 다말을 강제로 수치를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다말을 사랑했었는데 전에 사랑했던 마음보다 더 심히 미워하여서 그를 내어줬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라 그랬는데 이것은 또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성경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표현이 하냐면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표현해요. 처녀 이스라엘아 표현했는데 이 다말이 처녀죠. 그런데 이 처녀 이스라엘이 지금 암논에 의해서 그가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한 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에스겔서 16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음행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다른 나라와 화합을 맺고 그들과 화친을 하고 그들과 연합이 되어지는 이러한 것들을 음행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과도 아수르와도 바벨론과도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은 음행을 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렇게 되어지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음행하는 거예요. 처녀 이스라엘이라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율법은 주어서 약혼을 했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는 않은 상태,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태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약혼을 하고 예수님을 남편으로 정혼한 관계이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완전한 합방이 이루어지는 연합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일 때 아직은 처녀인 거예요. 처녀 이스라엘이라 표현하고 있는 건 아직은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신부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온전히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만을 경배하고 이러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만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고 그들의 문명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군대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그때 그랬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 그들과 화친하는 것들. 그런데 주님이 에스겔서 23장의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봉독해 보겠어요. 그러면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에스겔서 23장 1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란으로 그를 더럽힘에 그가 더럽힘을 받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바벨론과 이스라엘이 서로 화친하는 관계가 되어졌고 그들과 연합의 관계를 가졌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더럽혀졌어요. 근데 그거를 주님이 지금 침상에 올라 음란으로 그를 더럽힘에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다. 암논이 다
가마를 취하고 나서 그가 그를 더욱 싫어하게 되어진 것. 이것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탐욕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취하고자 할 때, 여러분 내 정욕과 탐심으로 해서 어떤 걸 취하고 나면 만족감이 옵니까? 아니면 조금 있다가 그게 싫어집니까? 사람의 죄는요, 더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더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음욕은 더욱더 음욕을 일으키게 됩니다. 탐심은 더한 탐심을 일으켜요. 그래서 내가 갖고자 하면, 저 여자를 갖기만 하면, 내가 저 여자를 너무나 사랑한다, 진실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죄 가운데 온 우리의 음욕은 그 사람을 취하고 싶을 때 그 사람을 취하여도 만족함이 없는 탐욕이 발동이 되어져서 죄가 더 죄를 낳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암논이 다마를 취하고 나서 그가 다마를 더 미워하게 된 것처럼 사람의 정욕은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욕을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것은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이 낫게 되어지는 거기까지 가도록 정해진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육체의 것을 따라서 가면 결국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그 탐욕을 따라가다가 사망이 온다라는 것을 이 암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마를 심히 미워하는 마음은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한 자가 만족을 느끼지 못하여서 더욱 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마는 그리고 암논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은 선택된 신부감이에요. 그들은 사랑을 입었어요. 하지만 주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이유는 무엇 때문에 버렸어요? 그들이 끊임없이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나라들을 기웃기웃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버립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버린 이스라엘의 회복을 또 이사야서 54장에 가면 말해주고 있어요. 그때 이제 거기서도 너를 버려서 미움을 받게 되고 그 마음에 근심하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였지만, 너를 버렸으나 너를 긍휼히 여기고 너를 다시 모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사용한 말이 이사야서 54장 11절에 채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하면서 이 채색옷, 다말이 입은 채색옷이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채색옷을 입혀주었다라는 거예요. 처녀 이스라엘이 행음을 해서 더럽혀졌어도 그들을 채색옷으로 다시 입혀주시겠다는 구원의 약속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말이 입었던 채색옷은 공주가 입은 옷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다말이 입은 채색옷은 바로 이스라엘이 입은 채색옷이에요. 채색옷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보면 그 채색옷을 입은 사람이 창세기에 나오죠. 그가 누구예요? 요셉. 요셉이 채색옷을 입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입어서, 사랑을 입은 것 때문에 그가 채색옷을 입어요. 창세기 37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어서 입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채색옷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이 채색옷은 다말이 처녀로서, 공주로서 입은 옷을 말한 것처럼 그는 정결한 자가 되기 때문에, 처녀이기 때문에 입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이스라엘이 채색옷을 입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요셉이 채색옷을 입었어요. 다말이 처녀이기 때문에 채색옷을 입었어요. 이 말은 정결한 처녀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준비된 이스라엘이 입은 채색옷이다라는 거예요. 다말이 입은 이 채색옷은 우리가 입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우리를 만들어준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입게 되는 그리스도의 옷을 의미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옷. 이것은 거룩한 옷. 다른 말로 세마포라고도 표현하는 옷입니다. 다말이 입은 이 채색 옷은 우리가 입은 그리스도의 옷, 의의 옷, 거룩한 옷, 세마포를 의미합니다.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계시록에 말하고 있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상태, 정결한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진 상태가 바로 이 거룩한 옷을 입은 상태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우리의 본분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처녀로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처녀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해야 된다는 얘기는 나 역시 똑같은 거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이 내게 채색 옷을 입혀주셨어요. 이 채색 옷은 다른 말로는 계시록 3장에 가면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노아가 다시는 홍수를 주지 않겠다고 할 때 무지개를 약속으로 받습니다. 이 무지개가 하나님의 약속이죠. 무슨 약속? 구원의 약속. 그런데 계시록 4장에 가보면 계시록 4장에 4절로부터 5절 말씀을 보면 그 보좌가 보이는데 그 보좌에 무지개가 둘러있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무지개는 바로 하나님의 일곱 영을 말하고 있고 그렇다면 다말이 입은 채색옷, 요셉이 입은 채색옷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호의를 받아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거하게 된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모든 분들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서 놓여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입혀준 이 옷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옷이에요. 내가 채색옷을 입은 공주와 같은 자인 거야. 하늘나라 공주. 이제 왕후로 등극을 하게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입은 자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여 하나님의 일곱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혜와 청명의 신, 모략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신, 성령으로 받아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만을 섬기는 이스라엘이라면 하나님의 채색옷을 입은 자로서 그 영화를 누리는 자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말이 암논으로부터 더럽힘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로부터 더럽힘을 받게 되어진 것처럼 미움을 받게 되어지고 더욱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는 자로 살지 아니하고 정욕을 따라서 가면 더럽혀지는 거예요. 음행한 게 되니까 침상을 더럽힌 자가 되고 처녀의 성을 더럽힌 자가 되는 거예요. 정결한 신부로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할 우리가 더럽힌 자가 되어지는 거다 이 말이죠. 이렇게 더럽혀지게 되어지면 미움을 받는데 누구한테서 미움을 받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게 아니라 바로 나하고 침상을 같이 한 자로부터 미움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누가 미워하게 하는 거야? 사단이 나를 더 죽이고 멸망시키게끔 사망의 권세가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한 가지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마귀가 벌떼처럼 자기의 부하들을 보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가 그 죄 가운데 놓여서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들어가면 뭐가 드러나요? 우리의 수치가 드러나요. 그 수치가 드러날 때 지금 다말이 그 수치를 당하고 나서 애통하면서 자기의 채색 옷을 다 찢고 죄를 뿌리면서 통곡을 하고 애통을 하면서 그가 걸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영 안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를 범하면은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놓이게 되냐면 수치를 당한 자가 되어져서 결국은 그 채색 옷이 찢겨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채색 옷이 찢겨지게 되면 옷을 벗겨버리게 되는 거죠. 찢어서 벗어버리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의의 옷, 하나님의 사랑도 사랑에서 끊어진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에서부터 끊어진 자가 되어지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도 끊어진 자가 되어지고 세마포 옷, 거룩함은 더럽혀져서 끊어져요. 어젯밤 제가 꿈을 꿨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딘가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 가고 있는데 물을 지나야 되는데 이 물이요 굉장히 맑은 물이에요. 근데 그 물을 지나는데 굉장히 맑은 물인데 뒤에서는 아주 시커먼 것이 따라오고 있어요. 물은 물인데 반은 물이 맑은 물인데 반은 더러운 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개의치 않고 그냥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저는 그 위에 그 뭔가 이렇게 뗏목같이 아주 얇은 것이지만 그 위에 올라타고 거길 지나가게 되는데 뭐가 생각나느냐. 베드로의 무리를 걷는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그가 무엇을 의지했기 때문에 무리를 걸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곧 풍랑이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두려워할 때 물에 빠지게 되어지죠. 우리는 이 땅을 갈 때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에 있지만 거기에 더러운 것도 있는 것이 이 세상인데 거기서부터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말씀 위에 있어야 돼요. 이 말씀 위에 있는데 거기에 또 구멍이 조금 뚫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게 여기로 새 들어와요. 우리 심령에 완전한 무장이 안 돼 있고 말씀에 완전히 무장이 안 되면 그 더러운 물이 조금씩 새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 안에서 완전 무장된 말씀 위에 내가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얼만큼 우리가 경외하고 있느냐. 우리는 그 채색 옷 입었다고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채색 옷을 입히고 정결한 처녀로서 우리 주 신랑을 기다리도록 준비시켜 놨는데 우리가 세상으로 더럽혀지고 세상 때문에 채색 옷을 수치가 드러나서 찢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애통하고 통곡하는 자가 되어지고 있는 것. 우리 심령이 그와 같이 세상으로 더럽혀져서 주 앞에 애통하는 자라면 다말처럼 이 채색 옷이 벗겨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빨리 돌이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 위에 온전히 내가 서기 위해서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회개할 때 이스라엘에게 내가 반드시 회복시키리라 너에게 다시 채색 옷을 입혀주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채색 옷을 입는 자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암논이 다말을 더럽혔어요. 그런데 이것은 율법에 분명히 말하고 있는 레위기 18장에도 말하고 20장에도 말하고 여러 곳에 말하고 있는 부분. 아버지는 같으나 어머니가 다른 그 계모에게서 낳은 딸. 레위기 18장 11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내 누이기 때문에 그의 하체를 범치 말라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암논은 율법을 어긴 겁니다. 레위기 20장 17절에도 어미의 딸을 취하여서 여자의 하체를 보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이 행한 자는 그 민족 앞에서 끊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이의 하체를 범하였기 때문에 민족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암논은 지금 다말의 하체를 범하였기 때문에 다말은 이스라엘에게서부터 끊어지는 거죠. 그는 사망에 처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율법을 그들에게 주었고 이것을 알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암논은 자기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서 자기의 누이의 하체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2장 29절에는 처녀를 더럽혔을 때는 이 처녀를 반드시 아내로 삼아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그는 죽임을 당해 평생 그를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암논이 죄에 거하고 율법 아래 있으면서 다말을 더럽힌 것, 이것은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짓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 아래 거하게 되어지는 자라면, 죄 아래 거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영원히 그 죄의 수치 아래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그와 아내가 되어져서 그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입고 그 안에서 정결한 신부로 주님이 나를 맞으셨다면 이 채색 옷이 벗겨지지 아니하도록 잘 보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계시록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대해서 계시록 3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 사대교에게 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사대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사대교회에게 지금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로 표현한 것은 바로 일곱 영인 채색 옷을 너희가 입은 자가 아니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그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것이 교회인데, 이 교회가 입은 옷은 흰 옷이라는 거예요. 세마포 옷,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옷을 어떻게 했어요? 이들이 더럽혔어요. 그들이 그 행위가 온전하지 못한 것을 주님이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그 중에서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그 행위가 합당한 영고라. 똑같이 예수를 믿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지만 흰옷을 입고 합당하게 행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옷을 더럽혀서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치 아니한 자, 온전한 행위를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15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계시록 3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이들은 또 어떻길래 옷을 입지 않은 자인가 같이 봉독합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서 18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역시 옷을 벗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세마포 거룩한 옷이 벗겨진 자예요. 채색 옷이 찢겨진 자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음행으로 인해서, 세상으로 인해서 그 옷이 더럽혀졌고 찢겨졌고 주님 안에서 내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것,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행위로는 의로운 것 같고 또 갖고 있는 것은 풍요해서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 본인이 느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실 때에 그는 가난한 자요, 그는 벌거벗은 자다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여러분 얼마만큼 부요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채색 옷으로 부요함을 누리는 왕궁에 있었던 다말, 그와 같은 자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암논에 의해서 찢겨지고
더럽혀지고 그리고도 나는 공주라고 그리고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입고 내가 그 세마포를 입은 자라면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 심령 속에서 감사로 올려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돼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느냐? 흰옷을 절대 벗지 않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세례를 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육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그 채색 옷을 입고 그 사랑을 입은 자요, 그 거룩한 옷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 사는 자는 다윗의 궁 안에서 공주의 그 영광을 누리는 자인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귀와 영화와 그 영광과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어지지만, 그러나 이와 같이 배달은 형제로부터 더럽혀진 것, 다시 말하면 믿는 자인 거예요. 믿는 자인데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뭔가 모양만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은 모양으로 갖고 있는 자에게 더럽힌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같이 짝하고 무조건 같이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자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하시고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주 안에서 무조건 예수 믿는다고 부안해동하시면 안 됩니다. 친구가 간다고 나도 친구 따라서 강남 가면 안 된다는 말, 믿는 자라고 무조건 함께하다가 결국은 이 암논에 의해서 더럽혀진 다말과 같이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항상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만 따라가는 자가 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한다면 그 사랑에서는 누구도 끊을 자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에 고백한 거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도 그 옷을 벗길 수도 없고 더럽힐 수도 없고 넉넉히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옷, 이 채색 옷 절대 찢어지게 하는 일 하면 안 됩니다. 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다말이 그 고통 가운데서 울부짖고 온 것을 그 오빠 압살롬이 봅니다. 압살롬이 그것을 보았을 때 뭐라고 말해요?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라고 20절에 말하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내가 세상의 고통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더럽혀져서 옷이 벗겨졌을 때 이 말을 한다면 이걸 무엇으로 받으시겠어요?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를 믿음의 말로 받겠습니까? 율법의 말로 받겠습니까?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내가 갚아줄 테니까 너는 잠잠히 있어라. 그랬을 때 그가 갚아주는 것은 뭐예요? 그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맡긴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원수를 갚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당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불쑥하고 올라오는 말이 뭐예요? 내가 이거를 반드시 갚아주리라. 그러나 때를 기다리라. 그러고서 잠잠하자 라고 나에게 말을 해요. 다말에게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곳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내 스스로에게 잠잠히 있어. 때를 기다려. 반드시 이거를 내가 갚을 날을 분명히 올 거야. 그리고 나를 다스려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 맡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시편 62편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말하면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저다. 여러분 잘 아시죠? 찬양도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는 거야. 우리가 혹 더럽혔건 혹 어떤 불이익을 당했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잠잠히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너는 근심하지 말라 했을 때 이 근심은 믿음 안에서 근심하지 않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걸 말하고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세상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일어난 근심을 우리가 무엇으로 바꿔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로 맡기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되어진 근심으로 바꿔야 되는 거야. 죄로 인해서 더럽혀졌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근심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안 갚음을 하고 갚으려고 한다고 해서 갚아지는 것이 아니라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덮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사망이 찾아올 뿐이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 내 모든 죄를 주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함으로 주님께 맡길 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근심으로 바뀌게 되어져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근심은 나로 하여금 근심은 바로 회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주여 내가 이렇게 주 안에서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옷을 입혀 주시죠. 회개하게 될 때는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라는 말이 예레미야 애가에도 3장 26절에 말하고 스바냐 3장 17절에도 말해서 우리 잘 아는 찬양을 우리가 부르시잖아요. 뭐라 그러죠?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는 나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만 그저 나아가면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다말처럼 죄를 뿌리고 옷을 찢고 애통하고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렇게 해서 압살롬이 알게 되고 압살롬이 또한 그 분노함으로 인해서 이제 원수 갚으려고 그 마음에 앙심을 품게 되어지고 압살롬이 또한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있다고. 히브리서 10장 30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내게 근심이 생긴 것은 무슨 근심으로 바꿔요? 하나님의 근심으로 바꾸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덧입는 자, 그 구원을 의지하는 자. 그래서 주께 맡긴다면 압살롬이 죄를 짓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암너는 반드시 죽게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누이의 하체를 범하는 자는 죽게 돼 있어요. 율법은 1.1획도 변하지 않아요. 율법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는 죄를 졌기 때문에 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는 죽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걸 갚을 건데 압살롬은 자기가 그것을 갚으려고 앙심을 품고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압살롬 안에서 때를 기다리게 해서 다 있는 이거는 누구겠어요? 바로 사단이죠. 마귀가 다 때를 기다리고 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때를 노리고 기다리고 있는 이거는 뭐냐면 죄를 지을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혹여라도 이와 같은 마음을 품는다면 그것은 죄를 짓기를 사단이 내 안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게 만든 것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모두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다 내어놓으세요. 그냥 예수님 앞에 다 울부짖고 회개를 하든 아니면 하소연을 하든 다 예수님 앞에 나오세요. 예수님 앞에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 안에 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오직 그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이 내 본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본분이에요. 내 본분. 내가 할 것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주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고 하나님께 그 원수 갚는 것도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칼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칼집에 칼을 꽂으라 그래요.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내 안에서 칼을 갈면 그 칼로 망하는 거예요. 원수는 절대로 우리가 갚으면 안 됩니다.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맡겨요? 예수님께.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야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죄를 지은 자는 죄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죄를 지은 자 때문에 내가 또 죄를 지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죄를 지은 자는 누구에게 맡기면 돼요? 사망 권세자에게 이미 넘어간 자이기 때문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또 내가 죄 가운데 들어가서 나도 죄의 종이 되고 나도 사망 권세 아래 노인자가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주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 그가 나를 인도하고 이끄는 모든 것에 나를 맡긴 사람은 섭섭한 거, 원수 갚는 거 이런 거 없으셔야 해요. 그런 건 다 누가 주는 거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이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생각이기 때문에 섭섭하면 안 돼요. 섭섭 귀신이 들어온 거거든요. 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엉 한 건 뭐예요? 엉 한 건 내 안에 귀신이 딱 지금 압살롬 안에서 때를 기다린 것처럼 엉 한 거예요. 내가 어떤 잘못을 내게 한 사람일지라도, 그래서 혹 내가 더럽혀졌다 할지라도 원수 갚는 것이 우리 주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고, 나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세상 근심이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근심으로 바꾸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우리 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세에서 흐트러지지 마시라고 해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나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나를 그 더럽혀진 것을 씻겨주시고 채색 옷을 다시 입혀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들어가게 되지만, 혹여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앙심을 품고 마음에 불화가 일어나고 용서하지 못하는 분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죄 지은 죄에 내가 속아서 나도 죄를 짓고 나도 죄의 종이 되어지고 나도 사망 가운데 놓여지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끊어진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암논은 이미 하나님께서 끊어진 자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끊어진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압살롬까지 그렇게 되어지는 거, 그것은 결국은 자기의 생각을 따랐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따랐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정욕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누이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죄를 짓고, 또 누이를 내 핏붙이가 또 이렇게 더럽힘을 당했다고 해서 그 원수를 스스로 갚으려고 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이것이 암논과 압살롬만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더럽혀졌을 때 그것을 내 스스로가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와 같은 일이 다말에게 일어난 것을 알고 심히 노하였다 그랬어요. 근데 그는 심히 노하였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왜?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심히 노했지만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혹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불이익이 오는 일이 있을 때 그냥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것, 이게 뭐야? 순적하게 그 모든 것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아버지 앞에 지은 죄 때문에 온 결실을 내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나는 그냥 엎드릴 것밖에 없는 것이지, 내가 불쑥 올라와가지고 내가 아니 이런 일이 왜 있을 수가 있어 그러고 확 이 안에서 올라온다면 그 모든 것이 다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역사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그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복하는 사람의 본분, 바로 피조물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있어야 할 것을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입혀진 이 채색옷, 우리에게 입혀진 그 사랑의 옷, 이 옷은 겸손의 옷입니다. 이 옷은 예수님 앞에 죽고 예수님의 의만 덧입었을 때 그 옷이 그대로 입혀져 있는 것이고 벗겨지지 않는 것이지, 뭔가 내가 잘했다고 생각해도, 행위로 뭔가 내가 옳다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행함이 옳지 않으면 사대교회와 같은 것이고, 내가 아무리 뭔가 잘 믿고 있어서 모든 게 풍요로운 것 같고 정말 부족함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벌거벗은 것이면 회개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잘 살펴보시고 내 안에 혹시 암론이 있어서 내가 다말과 같이 되지는 않았는가, 내 안에 압살롬이 있어서 그 죄를 지은 암론과 같이 거기에 동참되어진 죄의 종이 되어지는 자는 아닌가 돌아보시고,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겨요? 예수님께. 십자가 앞에는 우리가 매 순간 자주 많이 갈수록 좋은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지지 말고, 그렇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도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27절의 말씀이에요. 중요한 거. 에베소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내가 이와 같이 분을 품고 뭔가를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바로 마귀가 내 안에서 도사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게끔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히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제 꿈에서 본 것처럼 아주 생명수로 있는 표한 그런 마음도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죄성을 가지고 시커멓게 다가오는 더러운 물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위에 서서 그 더러운 물이 절대로 나를 더럽히지 않고 내가 입은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말씀 위에 선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죠. 언제든지 우리 예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으로 모든 걸 바꾸시면 돼요. 세상에 있는 근심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근심으로 바꾸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갚아주시기를 원하고 내 안에 티끌도 여기다가 품지 마세요. 안 갚음 우리가 할 수도 없거니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기면 압살롬을 기억하세요. 압살롬,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죄에 빠지고 결국은 사망에 이른 압살롬을 기억하면 우리가 순간에 분이 훅 올라와도 쥐어, 에베소 4장의 26절 말씀, 27절 말씀, 해가 질 때까지 이 분을 품고 있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빨리 풀어버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랬죠.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나는 이제 예수님이 주신 옷을 얼른 입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엎드리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한테 잘 기억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암논이 다말에게 행한 행위와 또 압살롬이 그 마음에 품은 이와 같은 것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을 입고 주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주님의 거룩한 기름부음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선택받은 채색옷을 입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다말과 같은 공주가 되게 하시고, 다말과 같은 주님 안에서의 정결한 처녀가 되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정결한 신부로 단장되어야 할 것을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가 혹여라도 순간에 세상의 것과 타협하는 그 순간에 세상과 타협한 자와 에게 우리가 속아서 그에게 가서 함께하는 그 순간에 암논에 의해서 다말이 더럽혀진 것과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더럽혀질 수 있기 때문이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겠고
주여 절대로 그와 같은 미혹에 넘어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늘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그 어떤 악한 더러운 것의 역사도 틈타지 아니하도록 오직 우리의 마음은 우리 주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순종할 수 있는 말씀 위에 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에서 아무리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나에게 혹 한순간에 더럽히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온 근심을 붙잡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근심으로 바꾸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또 주 안에서 정결함을 입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입고 다시금 옷 입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무엇인가 또 만족함을 얻은 것 같이 생각하지도 말게 하시고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예수님 앞에 거룩함을 입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그 의로움을 입은 자로서 그 의 안에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 지나간 과정 속에서 있었던 억울한 일이나 분한 일이나 또 우리가 정말 악을 품을 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여 이제라도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옵시고 절대로 우리 마음에 마귀에게 틈을 주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이 모든 원수 바로 육의 것 바로 죄의 것은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과 원수된 모든 것들은 우리와 상관없게 하시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만을 찾고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옵시고 혹여라도 죄가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지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옵시고 늘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채색 옷을 입고 그 채색 옷이 벗겨지지도 말게 하시고 찢어지지도 말게 하시고 온전히 내가 거룩한 성도의 옳은 행실로서 주 앞에 입은 자로서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